Is grammar in use? 백일과 if 과거 시제, 즉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if절에 과거 시제가 오면 과거로 해석하지 않고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것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if절에 비동사가 쓰일 경우에는 were 또는 was를 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면은 괜찮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I don't know the answer. 나는 그 답을 모른다. 만약 if I knew the answer, I would tell you. 내가 만약 그 답을 안다면 나는 너에게 말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I드란 말은 I would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I would. 자, I would를 다르게 표현해서 I'd, 줄여서 I'd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를 현재로 해석해야 돼요. 답을 안다면, 현재 답을 모르는 거죠. 여기 답을 모른다고도 있죠. 그죠? 근데 반대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안다면은 너에게 말할 텐데, 이렇게 되죠. 자, 여기 will이라고 쓰지 않고요. 과거로 써줬죠. 여기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도 과거로 써준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죠. I have a car. 나는 자동차가 있다. I couldn't travel very much. 나는 많은 곳을 여행할 수가 없다. 자, 내가 만일 차를 갖고 있지 않다면, 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곳을 여행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 그 반대로 차가 없다면, 없었다면이 아니라 없다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곳을 여행을 많이 할수 없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자, 없었을 텐데가 아니라 없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가정법 과거에서는 전부 다 현재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I don't want to go out. 나는 외출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외출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외출할 거다 이런 말이죠. 원한다면, 그러니까 wanted 이렇게 해서 과거로 써줘야 됩니다. 해석은 내가 외출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외출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we don't have a key. 우리는 키가 없다. 키가 있다면, 자, 과거로 써줘야 되죠. had. 우리말로는 현재로 해석합니다. 내가 키가 있다면, 자, 여기도 과거를 써줬기 때문에 이 주절에서도 과거를 써줘야 됩니다. if 절에서도 과거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다음 절에서도 이걸 맞춰줘야 되죠. 내가 열쇠가 있다면 우리는 집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현재 열쇠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I'm not hungry.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I would have something to eat. 나는 먹을 것을 먹을 텐데 내가 배가 고프다면 현재 사실의 반대죠. 자, or 또는 was를 쓰면 되겠어요. 자, 비동사일 경우에는 인칭에 관계없이 were를 씁니다. 근데 현지인들은 I was가 익숙하죠. 그래서 원래는 가정법에서는 if I were 인칭에 관계없이 were를 쓰는데 was를 쓰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면, 배고팠다면이 아니라 배고프다면, 여기도 과거로 썼죠? 나는 먹을 것을 먹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뭐 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먹을 텐데. Sue enjoys the work. Sue는 그녀의 일을 즐긴다. 만약에 그녀가 즐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가 didn't enjoy 이렇게 되죠. 자, 이같이 과거 시제로 써주는데 뜻은 현재로. 자, 그녀가 그것을 즐기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역시 여기도 과거로 써줬죠. 자, he can't speak any foreign languages. 그는 어떤 외국어도 말할 수가 없다. 자, 이 can't의 반대가 뭐죠? can이죠. can의 과거가 could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는 그가
외국어를 할줄 안다면 이렇게 되죠. 과거로 해석하지 않고 현재로 해석해야 됩니다. 외국어를 할줄 안다면 아마도 그는 더 좋은 직장을 얻을 텐데 지금 외국어를 할줄 모른다 이거죠. 그 다음, You don't try hard enough.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만약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try의 과거, tried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you'd have more success. 당신은 더큰 성공을 거둘 텐데. 여기도 과거로 써주니까 조동사 will도 과거로 써주는 겁니다. I have a lot today.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다면 이렇게 되죠. So, didn't have 이렇게 되죠. 자, 과거 시제로 써야 되니까 didn't have가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지 않다면 we could go out. 우리는 같이 우리는 외출할 수 있을 텐데. 역시 이것도 현재로 해석해 줍니다. 외출할 수 있을 텐데. 자, 동사를 올바른 형태로 써 놓으시오 그랬어요. 자, 1번. If he had the money, he would buy a fast car. 돈이 있다면 그는 빠른 자동차를 살 텐데. 있었다면이 아니라 있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Jane likes living in a city. 제인은 도시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자, she wouldn't be happy if she lived in the country. 그녀가 시골에 산다면, 살았다면이 아니라 산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시골에 산다면 행복하지 않을 텐데. 현재 도시에 살고 있죠. 근데 시골에 사는 거로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will not이 아니라 would not. would not의 줄임말 wouldn't 이렇게 쓴 거예요. 자, if I wanted to learn Italian, 내가 이탈리아어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원했다면 아니라 원한다면, 가정법 과거니까 나는 이탈리아로 갈 텐데, I would go 이렇게 써야 되겠죠. will이 아니라 would를 써야 됩니다. 자, I haven't told Helen what happened.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헬렌에게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헬렌은 모르는 거죠. 자, she would be angry. 화를 낼 텐데. 그녀가 안다면, she knew. 이렇게 되죠. 그녀가 안다면, 알았다면이 아니라 안다면. 자, 내가 지도가 있다면, 우리가 지도가 있다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we had a map.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도가 있다면, I could show you where I live. 내가 어디 사는지 너에게 보여줄 텐데,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있었을 때가 아니라 있을 텐데, 이렇게 되죠. 자, what would you do? 너뭐할 거니? 많은 돈을 얻는다면, 그래서 won, win의 과거 won을 쓰면 되겠습니다. 많은 돈을 얻는다면 뭘할 거니? 자, it's not a very good hotel. 그것은 매우 좋은 호텔이 아니다. 자, 여기 I, not stay죠. 나는 머무르지 않을 거다. 내가 너라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거다. I wouldn't stay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인칭에 관계없이 were를 썼죠. 또는 was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우리가 마이애미에 더 가까이 산다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if we 과거 시제 lived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이애미에 더 가까이 산다면 우리는 더 자주 거기에 갈 텐데 가까이 살지 못해서 거기에 더 자주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I'm sorry, we have to go now. 미안하지만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자, if you ha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이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되죠. 과거를 썼어요. 근데 현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it 한 다음에 will이 아니라 it would be 이렇게 되죠. It would be nice.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됩니다. I'm not going to take the job. 나는 그 일을 갖지 않을 거다. 만약에 자, salary가 더 좋다면 그렇게 되죠.
The salary were better. 비동사는 인칭의 관계없이 were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was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급이 더 좋다면 나는 그 일을 가질 텐데 이렇게 되죠. 그 다음 I don't know anything about cars.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자, if my car broke down, breakdown이란 말은 고장나다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장난다면, 이게 이제 가정법 과거죠?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자, 만일 자동차가 고장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야. 그래서 I wouldn't know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wouldn't know, 모를 거야 이렇게 되죠. If you could change one thing in the world, 당신이 세상에서 한 가지를 바꿀 수만 있다면, 이제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로 가죠. 바꿀 수 있다면, 자, 당신은 무엇을 바꾸겠느냐? What would you change? 이렇게 되죠. Will 대신에 would를 씁니다. 자, 문장을 완성하시오. 아래 구문에서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시오 그랬어요. 1번 보기입니다. I would buy the jacket if it was a little cheaper. 자, 그것이 좀만 더 값이 싸다면 그 재킷을 살 텐데. was 대신에 were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2번. If there was a good movie on TV tonight. 오늘 밤 텔레비전에 좋은 영화가 있다면. 자, 있었다면 아니라 있다면. 좋은 영화가 있다면 뭐 할까요? 그것을 볼 텐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I would watch i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볼 텐데 this room would be nicer. 이 방은 더 좋아질 더 멋질 거야. 뭐 한다면요? 벽에다가 그림을 좀 걸어 둔다면 그렇죠. So if we had some pictures on the wall.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head를 쓴다는 거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벽에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벽에 걸어둔다면 이렇게 되죠. If there wasn't so much traffic. 자, 교통체증이, 이거 want로 해도 상관없어요. 교통체증이 없다면, 교통체증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더 좋아질 텐데 이렇게 되겠죠. The air would be cleaner 이렇게 됩니다. 자, will 대신에 would를 쓰죠. 자, life would be boring. 인생은 지루해질 거야. 매일이 똑같다면 이 문장을 쓰면 되겠죠. So every day was 또는 were 이렇게 써야 되겠죠. Were the same. 똑같다면 지루해질 텐데. If I had nothing to do, 해야 될 일이 없다면, 없었다면 아니라 없다면, 해야 될 일이 없다면 나는 굉장히 지루할 거야. I would be bored. 이렇게 되겠죠. 자, if we could invite, we could invite all our friends to stay. 자,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의 모든 친구들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머물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좀 더 큰 집을 갖고 있다면 요거를 쓰면 되겠죠. If we 자, 갖다 had를 써야 되겠습니다. A bigger house. 자, 그다음 if we had more money 더 많은 돈이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we could 또는 would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겠어요. 산다 buy a bigger house. 더 큰 집을 살 텐데 또는 더 큰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죠. 자, 자신의 생각대로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I would be happier if I had less work. 내가 일이 더 적다면은 행복할 텐데 더 행복할 텐데 이렇게 되죠. If I could go anywhere in the world. 내가 전 세계를 세계에 어느 곳인지 갈 수 있다면 나는 어디를 갈 텐데 I would 어디를 간다 할까요? Go to 호주를 간다 할까요? Australia 호주에 갈 텐데
이렇게 되겠죠. I wouldn't be very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뭐 한다면 돈이 없다면 그럴까요? If I didn't have money. 돈이 없다면 충분한 돈이랄까요? 충분한 돈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을 텐데. 지금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뭘 살 텐데 돈이 더 있다면은 자동차를 살 텐데 그렇겠죠. 자동차가 한 5천만 원 한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if I had 자 5천만 원은 50 million won입니다. 50 million won. 자 5천만 원이 있다면 자동차를 살 텐데 a car 이렇게 쓰겠죠. I would buy a car if I had 50 billion won. 그다음 if I saw an accident in the streets 거리에서 자 사고를 본다면 나는 도와줄 텐데 그렇게 되죠. I will 대신에 I would help. I would help 그 사람 뭐 him 또는 거기 다친 사람을 말하겠죠. 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the world would be a better place. 세상은 더 좋은 장소가 될 거야. 뭐 한다면요? 서로 서로 돕는다면 그럴까요? If we 자 helped each other 서로 서로 돕는다면 helped 과거 형태로 써줘야 되겠죠. 근데 뜻은 현재로 우리가 서로 서로 좀 돕는다면 세상은 더 좋은 장소가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